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업데이트 된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약간 좀 웃긴 게 있어가지고 일단 업데이트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3월 23일자 엘든링 패치 1.03 2버전입니다. 요거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플레이어가 NPC 네펠리 루의 퀘스트라인을 진행하지 못하는 버그를 수정하였고요. 네펠리 루 퀘스트가 진행 안 될 때도 있었나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리고 야수성소 근처에서 내려오려고 하면 플레이어가 갑자기 죽는 버그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것도 수정. 저도 이것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웃긴데요, 전회 중에 참기 스킬 있잖아요. 저는 쓰던 스킬은 아닌데 아마 이게 방어력 같은 거 올려주는 거나 뭐 그런 스킬인 것 같아요. 참기가 이때까지 적용이 안 됐었나봐요. 적용되지 않던 버그가 수정. 멀티플레이에서 이제 플레이어가 다른 유저를 잘못된 지도 좌표로 순간이동이 할 수 있는 버그 수정. 또 멀티도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제일 웃긴 게 이거 같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전해를 이거 참기를 써왔던 사람들은 적용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로도 그랬을 것 같은데, 전해 참기가 지금 이 아이템에 있는가 제가 착용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버프가 걸리는 거겠죠. 방어력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게 적용이 안 됐었나봐요. 그러면은 거의 참기가 지금까지는 해골물 수준이었단 거네요, 그죠? 이게 딱 맞았는데 싸우다가 딱 맞고 내가 피가 진짜 딸피 남았어. 그러면 와, 참기 안 썼으면 나 방금 죽었겠다, 이 생각하면서 뿌듯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안 써도 똑같았었다는 거, 그런 것 같은데 좀 웃기네요. 아마 이런 스킬들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패치는 별 내용 없었고 그냥 이래 간단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